할렐루야. 유튜브 예슈아의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예슈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이제 앞으로 계속 되어진 영상들이, 설교 내용들이 저희가 제가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 또 우리 예슈아의 교회가 예배하는 것을 예배 신앙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예배 드리는 곳에서, 또 가족들이 예배하는 곳에서, 또 소수의 분들이 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모이는 분들이 예배할 때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별도로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를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또 전 세계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또 이 영상을 보고 또 듣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예슈아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어디에 계시든 건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된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한 방울,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이제 정말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예슈아의 교회 한 분 한 분이, 전 세계에 있는 예슈아의 교회가 이제 결국에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한 날이 오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고, 또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예슈아의 교회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 그 찬송을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텐데요. 여러분이 예슈아의 교회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하나님을 쓰실 분들이십니다. 우연히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접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성령께서 정말 이 세대에 하나님을 쓰실 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분들을 이 영상을 꼭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빛이 임하는 것은요. 빛이 임하는 것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빛이 햇볕이 뜨면 그것이 24시간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빛도,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도 시간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죽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안에 다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죠. 그냥 마냥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때가 악하다.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가 지기 전에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슈아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빛이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유대인의 땅, 유대 땅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그런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수많은 예루살렘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딸을 일으키셨고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리고 이방 여인 스루보리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주님이 고쳐주셨고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자유케 해주셨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죄에 억눌려 있는 자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사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았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빛을 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빛을 바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빛이신 예수아처럼 사는 거예요. 그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빛으로 사셨어요. 그러면 빛이 비춰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빛이신 그분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바라라 하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확실하고 너무너무 우리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면 되냐고요?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복음을 선포해서 죄에 사단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빛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일어나서 빛을 바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삶의 이유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일어나서 빛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분을 만난 다음에 일생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 자기의 육체에 채우며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바라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아의 제자들이, 예수아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이사야서 60장 1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 2019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대에 이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불법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사도는 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합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 세대에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캄캄함이 임하고 어둠이 임하고 사람들은 불법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나 이렇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60장 2절 뒷부분에 보시면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임하십니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예루살렘 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여호와의 빛은 예수와의 빛은 더 강렬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말씀처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먼저는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와의 교회에 이 영광이 나타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와의 교회에 예수와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또 다시 예루살렘의 빛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을 일으키실 것이고 또 예수와의 교회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라들이 열방의 왕들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고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60장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인가를 선포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시면 4절 이하에 계속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아들, 딸들이 먼 곳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오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기뻐서 놀라고 기뻐할 것이라고 5절에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아주고 그들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은 항상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가져오고 그 왕들이 포로로 끌려온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들이 몸을 굽혀서 나오며 멸시하던 자들이 엎드려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성읍, 여호와의 도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시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온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엇이라고 불린다고 말씀합니까? 구원이라고 부른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문의 이름은 찬송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문의 이름은 찬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문을 들어가는 문이 찬송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할 때 그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성벽의 이름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벽 안에 그 찬송을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의 성벽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마지막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언제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슬픔의 날이 끝이 날 것이다.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여호와의 빛이 임할 때 예루살렘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여호와의 빛이 임할 때 예수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21절에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의 작품인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작은 자가 부족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이사야 60장의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지금 이르렀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리고 바울 사도와 그 제자들이 예수와의 제자들이 선포했던 그리고 선지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요마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이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이사야 60장 이 말씀이 더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다니엘이 그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다니엘의 나이 80이 넘었을 때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셔서 이것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저는 너무 부족한데요. 저는 학벌도 없고요. 저는 재산도 없고요. 저는 주님 가진 것이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여러분, 데이빗 목사도 저도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냐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왜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냐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즉 듣기 괜찮아하는 말씀들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게 하시는지. 고통이었어요. 처음에는 고통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데이빗,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하셨을 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저의 가는 길의 끝이 어딘지 저는 알지 못해요. 제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 또 고통을 겪어야 할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고난의 길이 내 앞에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너를 내가 불렀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 사랑에 의지해서 제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데이비 목사라도 있잖아요. 같이 갈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 주님께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지금 주님이 일으키실 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에 걸려든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마지막 날들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사야는 6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복음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이스라엘을 일으킬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죽은 마른뼈처럼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빛을 발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열방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칭송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60장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니까. 그러면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들은 깨어날 건데 이스라엘이 깨어날 건데 일어날 건데 그러면 깨워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일으킬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유튜브 예수와의 교회를 주님이 그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깨우라고. 이스라엘을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을 깨우라고. 이 교회를 일으키라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였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도망자가 됐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도망자처럼 피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나사로처럼 죽었고 어떤 이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깨워야 되고 누군가는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요나를 제일 먼저 깨운 사람이 누굽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 요나를 깨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 선장이었어요. 배의 선장. 요나를 흔들어 깨워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외치시오. 당신의 하나님께 외치시오. 이방인인 선장이 요나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깨우는 일을 물론 제일 먼저는 그 민족이 해야죠. 그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 로마서 11장 13절 14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가진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대요. 왠지 아십니까?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래서 그 고륙 그 친척들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해서 몇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 영광스러운 대로 나가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와께서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주님은 다시 오셔야 됩니다. 재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역할이 바로 이방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열방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 교회에 그 역할이 주어졌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면 이제 열방에 전파된 이 복음을 가진 이방 교회들이 또다시 이 복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 받은 은혜, 받은 빚을 이제 갚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사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요나가 깨어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기별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가시질 않아요.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가십니다. 아마 이틀이 지나지 않고 그날 즉시 갔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가세요. 일부러.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누이들이 원망하잖아요. 주님이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틀 더 유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나사로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정말 무덤 속에서, 그리고 아직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 아직도 무덤 가운데 있는 것, 죽은 가운데 잠들어 있는 가운데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들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두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동안의 열방에 예수의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고 베다니로 가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진짜 잠든 줄 안 거예요. 죽지 않고.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진짜 죽었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죽었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깨우러 가야 합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쿰 일어나서 빛을 발하도록.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불렀습니다. 열방에 모든 세계에 세계가 있다면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잠들어 있고 도망치고 있고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가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져 있는 거, 그들이 잠들어 있고 그들이 죽어 있는 것 같고 그들이 마른 뼈같이 있는 것 같아요. 소생할 수 없을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틀을 유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이틀이 아니라 2000년. 2000년 동안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나사로를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깨우셨어요. 많은 나사로를 지금 깨우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이 무덤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수군거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죠. 나사로 한 사람이 살아났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다면,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이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정말 정말 나사로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열방이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부흥에 참여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부흥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아의 그 열처녀 비유처럼 지혜 있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교회의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고 환난이 오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것이 예수아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예수아를 만난 교회가 이스라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깨워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한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러한 교회는 누구도 깨울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 교회를 향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옳도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는 이방인 교회들. 너는 이스라엘을 믿지 않아서 꺾였고 너희 이방 교회는 믿음으로 너희가 섰다.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정말 이방 교회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겸손하게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예수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빛을 비춰야 합니다. 이방 교회인 우리가, 예수의 교회가,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이 빛을 비추어줘야 합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뭐라고 했죠? 좀 전에 앞서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돼서 가라 하신 곳에 가고
하라고 하시는 것에 하고 실제로 삶으로 살아서 예수님께서 섬긴 것처럼 섬기는 것, 그게 빛을 비추는 구체적인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9절 1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빛이 있을 때, 태양이 있을 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 다니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시간,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빛이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와의 참된 교회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데이비 목사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이 생긴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킨다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잠들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죽어 있는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아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들려오는 소문, 세상의 뉴스,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기 시작하셔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깨달아보십시오. 지금 이 세대는 너무나 많은 뉴스와 너무나 많은 헛된, 거짓된 소식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안내하지 못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복음 11장에 그 굴 앞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자레 디오 엑소, 헬라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자르 쿰 제, 라자르 쿰 제, 쿰은 아시죠? 여러분, 소녀의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 하셨잖아요. 쿰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쩨 그랬는데 야차라는 단어예요. 나아가다, 진행하다, 발행하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나사로야 일어나 나아가라,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과 똑같습니다. 쿰, 쿰이라고 시작하는데 쿰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아가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그 하나님이 예수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와께서 나사를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다시 외치는 겁니다.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오라. 일어나라. 나가라. 빛을 발하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나사로가 그 다음에 12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이려고. 여러분, 요나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반드시 일어나 이스라엘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일어나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일어나십시오. 이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씩 우리가 실천해 보십시다. 실행에 옮겨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분은 전도하는 일로, 어떤 일은 어떤 분은 기업을 일으켜서 재물로, 어떤 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로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아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아의 교회, 이 유튜브 예수아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들을 보내는 것. 저도 매달 제가 모으고 모아서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예수아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과 그리고 열방에 있는 기아로 고통받는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일로 예수아의 빛을 바라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아의 빛을 바라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일어나서 예수아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유튜브 예수와의 교회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아의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뉴스로 세상을 알고 분별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성령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아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소서. 감히 이스라엘을 깨우게 하소서. 또한 세계 굶주린 어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예수아의 교회에 기도의 능력과 사랑의 마음과 섬길 수 있는 재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아의 교회에 부어주시는 예수아의 빛, 비전과 기적과 능력을 보고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아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튜브 예수아의 교회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또 들으시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